제가 사실은 작가님하고 네, 앉으세요. 국내 대기업 어느 강연에서 뵀었었어요. 근데 뵙고 그때는 그냥 패널 토의였었고 그 당시에 이제 작가님한테 그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인사이트를 얻어서 저희 제가 모시고 일하는 팀원분들도 90년생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배우고 싶다 해서 커피챗도 좀 하고요. 오늘 느끼실 겁니다 아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실은 작가님한테 배우고 싶은 부분은 오늘 제가 작가님께도 많이 여쭙겠지만 어떤 생물학적 나이로 저희가 컷해서 그들을 배우자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협업을 하기 위해서 서로 좀 깊이 알면 좋잖아요. 그렇죠? 뭐 서로 간에 어떤 나이의 제한이 아니고 그런 그룹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좀 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를 알아가는데 굉장히 좋은 방법론을 알고 계신 것 같아서 그 책에서도 그런 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시게 됐고요. 저희는 원래 자기소개를 제가 원래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직접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작가님께서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90년생이 온다 저자 이몽택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그 책 제목과는 굉장히 다른 인사 올리겠습니다. 아, 사실은 작가님 원래 회사 좀 많이 재직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여러 군데 하셨었나요? 제가 파이자로 처음에 시작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인턴 생활은 여기 코엑스에서 조금 반년 정도 하다가 회사 시작은 이제 한국 화이자 제약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몇 달 정도 하다가 CJ에 좀 동시 붙어서 CJ로 옮겼습니다. 네, 그래서 한 짧게 한 13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네. 그 CJ에서 어떤 업무 좀 하셨었죠? 네, 입사할 때는 식품 영업으로 입사했고요. 그 다음에 스텝으로 옮겼다가 3년 정도 있다가 그 다음에 좀 우연찮은 기회에 신입사원 입문 교육을 담당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마케팅 업무를 또 몇 년 했어요. 되게 왔다 갔다 직무를 한 5번 정도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존버하게 되었습니다. 네, 약간 힌트가 나온 것 같은데 이 책을 언제 혹시 집필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좀 계기를 여쭙고 싶은데 중간에 신입사원 뭐 교육도 하셨었고 그래서 계기랑 집필 시기 뭐 이런 것들도 좀 여쭐게요.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요번이 두 번째 책이에요. 첫 번째 책은 이제 포스퀘어라고 위치 기반 SNS로 한창 유니콘으로 떴다가 쫄딱 망한 네, 그 포스퀘어라고 했는데 그 책을 2011년도에 먼저 썼었고요. 그 다음에 신입사원 입문 교육할 때 거기 있는 몇 가지 이제 황당한 사례들이 있는데 몇 건을 제가 직접 겪은 거예요. 근데 꼭 책을 써서 뭔가 작가로서 한다는 생각은 별로 한 적이 없고 그냥 저는 책을 쓰면서 제가 하는 일을 정리하는 걸로 예전에 목표를 잡은 적이 있거든요. 한 2, 3년에 한 권 쓰는 걸로. 그래서 제가 보려고 사실은 좀 쓴 책이었어요. 그래서 2014년도에 완성을 했는데 그 다음에 어느 출판사도 안 내주길래 그냥 냅뒀거든요. 어째 제가 볼 거니까 출판 안 해도 되니까. 근데 그랬다가 우연히 이제 브런치라는 곳에 이제 잘라서 올렸는데 그게 은상을 받게 되고 그 다음 사실 은상은 책을 안 내주거든요. 50만원 받고 끝나는 건데 거기서 우연히 30군데 뿌렸는데 그 중에 한 회사가 저랑 내기로 해서 나온 책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안 볼 줄 알았어요. 사실 정말 그런데 우연의 우연을 겹쳐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계기 측면에서 봤을 때 그 경험을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몇 가지 약간 충격적인 경험이 트리거가 되셨을 것 같거든요. 뭐 작가님이 뭐 더 주니어 분하고 일을 하실 때나 아니면은 작가님이 경험을 하셨건 간에 그렇죠? 그 경험 혹시 좀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가장 뭐 충격 거기서 뭐 비속어가 나오면은 저희가 자체 묵음 처리도 해가지고. 네. 제가 사실 비속어 전문가여서 명예 알아서 잘라내기 편하게 해주십시오. 거기서 다 이게 됩니다. 네, 먼저 말씀드릴 거는 근데 오늘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다 휴가 갔다 가셨어요? 저도 지금 깜짝 놀랐어요.
사실 몇 개 사례 중에서 예전에 다 한국 분이시라면 이해하시는 게 있을 텐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몽둥이 맞고 자랐거든요. 이제 대학 이제 초등학교 이제 중학교 때 막 그렇게 많은 남자분들이 사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렇게 교육도 받고 회사에서도 사실 비싸게 교육을 받았어요. 극기 훈련 받듯이 대기업은 약간 그렇게 받았거든요. 근데 그거랑 비슷하게 흘러갔었어요. 그 나중에도. 근데 그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조심스럽지만 술을 먹은 사례가 하나 나와요. 이제 교육할 때. 근데 저희는 술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대기업 같은 데는 술 먹으면 잘리거든요. 왜냐면 퇴소당해요. 근데 예를 들면 일부 친구가 잘못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방 전체가 잘못했다고 기합을 준 적이 있어요. 여러분 눈치채실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훈훈한 느낌. 기합 한번 다 같이 받고 그 다음에 아침에 눈물 흘리면서 아 모두 잘해보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절대 누구를 이제 퍼니시 하지 않겠다 뭐 이런 건데 그 다음에 이제 같이 방에 있었던 한 친구가 나중에 이랬던 거죠. 고소한다고. 그러니까 왜냐면 기존의 이제 입장에서는 그냥 모두 극기훈련식으로 뭔가 같이 눈물 흘리면서 동료애를 발휘했다 이런 건데 뭔가 나는 잘못이 없는데 나에게 이러한 같이 기합을 줘? 그러면 이제 법으로 가겠다. 결국은 그냥 잘 마무리됐지만 그런 거 한두 건들을 제가 직접 보면서 되게 다르다는 생각을 했고요. 근데 다르다는 게 그냥 끝나면 되는데 우연히 찾아보니까 밀레니얼 세대를 좀 찾아보게 됐죠. 근데 보니까 저랑 그 세대가 같은 세대예요. 나이로 따지면 이제 저는 82년생인데 90년생 정도였거든요. 같은 세대더라고요. 근데 보다 보니까 저랑 같은 세대로 묶기에는 좀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그냥 우연히 그냥 80년생 90년 나눈 이유는 저랑 다른 친구들이라는 의미였어요. 뭔가 저는 세대론에 관심도 없고 이 책은 인문사회서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경제서적이어서 그냥 제가 다른 친구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냥 제가 정말 공부하려고 쓴 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구글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이제 유저들이 계속해서 그런 친구들이 우리 플랫폼의 유저로서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우리 팀으로도 들어오고요. 경쟁사로도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상태에서 우리가 그런 마켓 그룹에 대해서 90년대생으로 딱 자르는 건 아닌데요. 그런 그룹에 대해서 세비하지 않으면 그만큼 우리가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도 이 책이 좀 더 많이 읽히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저 여기서 읽으신 분 계세요? 네, 되게 솔직하죠. 오늘 읽으실 분들 계시죠? 네. 많이 할 수 있을 많이 것 같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네. 더 좋은 거죠, 그렇죠? 아 지금 저희 제 매니저님 제가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제가 한번 모시고 일하는 이라고 표현했다가 한번 굉장히 혼난 적이 있어서 제가 같이 일하는 그 매니저님 저희 상무님 책장에도 꽂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 혹시 그냥 간단 재밌게 한번 해볼까요? 90년대생이다 나는 오늘 아니 이렇게 메이저가 90년대생들이 오셨어요? 그렇구나. 저희 회사 되게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느꼈었던 거는 작가님 모신다고 했을 때 제가 몇 가지 이제 피드백 받은 것 중에 하나 재밌는 거는 오히려 우리를 이해하지 못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를 재단하지 않아줬으면 좋겠다. 근데 이미 답을 살짝 주시긴 하셨어요. 우리가 90년생을 재단하신 건 아니고 그걸 메타포로 활용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그 책을 쓰시고 나셔서 그 세대한테 굉장히 많은 챌린지나 컴플레인을 또 받으셨을 것 같거든요. 그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엄청 많죠. 지금 몇 분들 표정 안 좋았던 거 보니까 네, 이해가 될 것 같고 별명은 제가 지금 요즘에 듣는 건 예, 설명충이라는 별명이 가장 유명합니다. 책을 읽어보니까 굳이 우린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런 걸 글로까지 이렇게 길게 쓸 필요가 있느냐 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많은 분들이 이제 저는 이게 90년대생들 여러분께서 보라고 쓴 책이 아니거든요. 책에 그렇게 물론 쓰진 않았지만 전혀 그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는 보라고도 안 하는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이런 거죠. 이 책 자체가 아니고 많은 다른 회사에서 이런 거예요. 보고 온 다음에 야 너희들 이랬다며
너희 90년대생들 이렇다며? 그 여기까지 하면 되는데 어쩐지 네가 왜 그런지 알았어. 네가 이랬구만 뭐 이러면서 하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걸 100%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일반화를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생각을 해보면 일반화를 안 하면 쓸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쟨 저렇고 얜 저렇고 얜 이렇다더라 하면 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뽑은 몇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책에서 충분히 말을 하지 못해서 몇 분들이 오해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간단 뭐 재미 정직 이런 거잖아요. 그게 90년대생들의 특징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뭔가 트렌드에 민감하니까 거기에 좀 더 빠르게 반응한다라는 의미에서 쓴 건데 많은 분들이 그냥 너희 뭐 간단 정직하다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반발심이 드는 거죠. 근데 저도 이 책 맨 처음에 쓸 때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강했어요. 뭐냐면 이 전에 이제 세대를 다뤘던 책들을 다 먼저 보면서 뭐 88만원 세대라던가 뭐 등등등을 보면 그 관련된 세대인 저는 굉장히 화가 나죠. 왜냐면 결론 보면 뭐 짱돌을 들어 던져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무슨 필요 있냐라는 생각도 굉장히 있고 우선 반발이 돼서 지금의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도 분명히 이해를 합니다만 저는 이제 명확히 말씀드리면 책과 초반과 후반에 말씀드리지만 저는 전혀 이 세대가 특이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랑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살아온 환경이 10년 다니면 약간 다른 게 분명히 느껴졌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저도 10년 전에 회사 다니거나 그럴 때 속칭 말하는 꼰대질이나 꼰대 문화를 느끼면 죽이고 싶죠. 예를 들면 막 화내고 싶고 이러지만 얘기를 안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왜 얘기를 안 했냐면 그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나 제가 딱 합리적으로 봤을 땐 제가 얘기하면 제가 그만두는 것밖에 안 돼요. 근데 예를 들면 지금에 있어서는 사회가 달라지고 모든 것들이 달라지고 뭐 경제나 모든 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게 나쁜 선택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럼 지금의 얘기를 하는 게 속칭 말해서 세대에서 뭐 싸가지 없거나 뭐 그들이 뭐 당돌하거나 이게 아니라 그냥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여러 가지 방식 중에 하나라고 전 생각이 들어서 근데 많은 부분이 여전히 제가 책을 쓸 때 오해를 하는 분들이 엄청 많았어요. 왜냐면 아시죠? 예전부터 뭐 요즘 것들이란 말은 예전부터 있었고 이거는 뭐 예전 항상 나오는 게 있어요. 뭐 예전 고대 뭐 이집트부터 벽화에 써 있었느니 그러니까 그런 프레임으로는 전혀 앞 단계로 한 단계 안 나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적 중에 딱 하나가 뭔가 진짜 얘기를 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책 말미에 뭐라고 썼냐면 한번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얘기를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근데 그거조차도 안 한 걸 너무 많이 들어서 그 다음에 책을 쓰다가 뭐 꼰대도 살짝 넣고 막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약간 조금 다른 선배들 보기에는 센세이션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살짝 그 중요한 오늘의 중요 키워드인 그 꼰대라는 단어가 살짝 언급이 됐는데요. 일단 꼰대 좀 특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재밌게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제가 작가님하고 커피챗을 다른 데서 이제 하면서 가장 좋았었던 거는 이제 이게 생물학적인 나이에 꼰대로 이렇게 그룹핑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젊은 꼰대가 되지 않는 것이 되게 또 우리가 추구해야 될 뭐 제가 제 입으로 저가 젊다고 할 순 없지만 아무튼 그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꼰대에 대한 특징을 좀 여쭙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까 지금 고대 뭐 그런 거 말씀하셨는데 제가 하나 문장을 읽어드릴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부모의 의견에 반대하고 음식도 개걸스럽게 먹고 선생에게도 폭군처럼 군다. 미래가 암담하다. 이 얘기를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기원전 400년 전에 소크라테스가 하신 말이거든요. 예, 폭군처럼 군다. 미래가 암담하다. 그래서 요 얘기 계속 해온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내린다는 거가 되게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꼰대의 특징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작가님이나 저가 같이 한번 짚어보는 거는 그냥 어떤 우리가 그러지 말아야 될 어떤 행동 강령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꼰대의 특징 혹시 어떤 거 생각을 하세요? 꼰대의 특징보다는 먼저 정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강의할 때 먼저 사실 꼰대 테스트 한 다음에 꼰대 정의하고 진행하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사실 꼰대 테스트 할 필요는 없지만 책이 있습니다.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 네. 상무님도 오셨고 네. 네, 심정이 상무님 아, 네. 손을 드시는지요? 네, 네 제 책 149페이지 있습니다. 떨리시는 분은 이미 지금 네 몇 개만 할게요. 네, 첫 번째는 9급 공무원을 준비하는 요즘 세대를 보면 참 도전 정신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하나씩 손가락으로 이제 사기업이죠. 아, 근데 요거는 이제 제가 정부 기관에서도 강의를 해서 요 테스트를 해보면 공무원분들한테 하면 약간 애매하잖아요. 근데 약간 저기 세종시가 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5급은 준비해야지 무슨 9급이야.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소위 말하는 스카이 나오신 분이 9급으로 준비해서 들어오면 그분이 한 500만 번 정도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서울대인데 왜 9급 준비했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그런 생각을 가지셨다면 하나 세시면 되고요. 몇 급 하셨죠? 아, 5급. 5급 하셨습니다. 한 5개 정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헬조선이라고 말하는 요즘 세대는 참 한심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세 번째는 휴가를 하루도 빼지 않고 다 쓰는 것은 눈치가 보이는 일이다. 예전에 정시 퇴근 제도라고 있었거든요. 패밀리데이. 여긴 없을지 모르겠지만 대기업은 있었어요. 패밀리데이는 좋은 복지 혜택이다. 이것도 있고 나보다 늦게 출근하는 후배 사원이 거슬린다. 예를 들면 이거를 설명드리면 지각한 건 아닌데 예를 들어 9시 출근이면 나는 한 8시에 오는데 한 8시 50분에 슬렁슬렁 출근하는 걸 너무 보면 화가 나신 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각을 안 한 거예요. 공식적으로. 그런 것도 있고 아까 패밀리데이는 그것을 좋은 복지제도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런 거다. 그렇죠. 예. 예전엔 그렇게 생각이 많았지만 사실은 그냥 자기 근무 시간에 가는 거거든요. 끝내고. 근데 예전에는 이거 보면 굉장히 찌찌듯하시면서 굉장히 편한 인생 사는구만이라고 생각하는 선배들이 많았어요.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 내 의견에 반대한 후배에게 화가 난다. 뭐 요 정도가 있는데 23개 중에 몇 개만 했는데 사실 테스트 결과를 말씀드리면 제 23개 중에 몇 개가 나와야지 꼰대일까요? 하나입니다. 뭐냐면 근데 요거를 제가 책에 충분히 못 담아서 설명을 좀 여기서 드리고자 해요. 뭐냐면 사실은 꼰대 관련된 책들이 되게 많아요. 그 전에 맞고 제가 좋은 책들 되게 많고 꼰대 발견하는 책이 제일 좋거든요. 딴 책 먼저 보세요. 근데 그런 좋은 책들 보고 제가 이 책을 좀 참조를 했는데 그런데도 꼰대 테스트가 다 있어요. 인터넷 찾아봐도 수십 개 있을 거예요. 근데 23개 중에 하나 이상 나오면 꼰대라는 건 제 책밖에 없어요. 근데 요것만 따가지고 블로그에 올리신 다음에 이제 해보면 한두 개 꼭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작가 죽인다라고 하신 분도 있어요. 네. 얼굴 좀 보자, 현피 좀 하자 이런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제가 일부러 하나 이상 나오게 설계한 테스트예요. 아까 마지막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내 의견에 반대한 후배에게 화가 난다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글은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사회생활이나 여기에 물들어 있는 사람에게 후배가 뭔가 다른 의견을 내시하면 불현듯이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게 전 인지상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꼰대가 몇 개 나와서 꼰대가 아니라 전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무조건 나이가 들면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식과 경험이 쌓이면 밑에 사람이 마음에 안 들 수밖에 없다는 당연한 인지상정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걸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뭐냐면 2002년에 홍상수 감독님이 만든 생활의 발견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 되게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경수야, 우리 사람 되는 거 힘들어. 힘들지만 괴물은 되지 말고 살자고 되게 유명한 대사가 있었어요. 근데 정말 패러디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책에 뭐라고 써있냐면 우리 꼰대 벗어나는 거 힘들어. 힘들지만 적어도 괴물은 되지 말고 살자 이렇게 써있거든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무조건 꼰대는 된다는 얘기를 쓰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꼰대 핵심보다 꼰대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게 핵심 내용이었어요. 근데 여기 편집하는 과정에서 홍상수 감독님 쓰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쏙 빠지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하시지만
사실 저도 꼰대고 이제 모두가 꼰대가 된다는 거지만 진짜 이게 다 23개가 다 해당하는 사람 정도는 문제가 있다 이런 정도로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가장 크게 또 거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강의 때만 말씀드린 건데 나이가 든 사람이 꼰대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얼마 전에 BBC에서 이제 꼰대라는 단어를 전 세계 오늘의 단어로 선정했어요. 굉장히 자랑스럽죠. 갑질에 의해서 꼰대라는 단어가 선정되는데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내가 무조건 옳다고 믿는 나이가 든 사람에 적혀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 중에 나이가 든 사람이 많긴 하지만 사실은 나이로 세상을 자르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왜냐면 여러분 보시겠지만 되게 좋은 어르신들이 많아요. 네. 예를 들면 회사 생활하면 아실 거예요. 위에 선배들이 다 꼰대가 아니란 말이죠. 위에 선배들이 존경할 만하고 되게 배울 만한 선배들이 많은데 다 꼰대라고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세대 갈등을 또 하나 촉발한다고 생각을 들었던 거예요. 꼰대 관련된 책을 보면서. 그러니까 뭐다? 핵심은 뭔지 아세요? 나이가 아니라요. 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꼰대 발견한 책이 뭐라고 정의되어 있냐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특정 성별과 나이는 관계가 없지만 내가 무조건 옳다는 생각으로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등한시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자가 꼰대로 써있어요. 뭐냐면 이런 사람은 없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저는 꼰대라고 불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 저는 괴물이라고 나눈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선배들이 고민하는 게 내가 꼰대라고 불린 게 요즘에 굉장히 극혐스럽거든요. 본인들도. 왜냐면 되게 대한민국에서 요즘에 최고의 욕 중에 하나예요. 꼰대라고 하는 건. 근데 저는 그런 걸 무조건 나이로 끊는 게 아니라 남의 말을 듣지 않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젊은 세대가 위에 사람이 정말 정당한 조언을 했을 때 꼰대 같은 말 하지 마세요라고 먼저 얘기를 한다면 그새 젊은 분이 꼰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젊은 꼰대가 70년생, 80년생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아실 거예요. 나이에 관계없이 나이 젊어서 안 그럴 것 같은데 남의 말 귀등으로도 안 듣는 사람을 얘기하거든요. 저는 좀 그런 의미에서 사실 좀 꼰대 테스트를 조금 약간 커스터마이징해서 쓴 게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핍대를 세우는 이유가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죽인다고 하도 하셔가지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꼰대 테스트를 좀 넣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아, 네. 사실 말씀 들으면서 떠올랐었던 게 제가 회사 이제 출근을 뭐 8시 반, 8시, 7시 반 막 이렇게 하는 거가 저희 팀원분이 일찍 나오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제가 약간 늦게 왔다고 눈치를 주고 그러셔가지고 저 요구님이라고 저기 앉아 계신데 저분이 이제 저보다 훨씬 젊은 10년 젊은 분인데 이렇게 눈치를 주시는 경우 저분도 이제 꼰대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항상 그 느끼는 거는 꼰대가 어느 나이 때건 될 수가 있구나. 아니 근데 뭐 그런 분은 아니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걸 되지 않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하는 것도 본인 성장에 되게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작가님은 혹시나 그런 괴물이나 아니면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본인을 좀 세비하게 만드는 방법론이 혹시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뭐 정보를 습득하는 라우트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어떤 거가 있으신지. 특별한 노하우 같은 건 없지만 사실 이 책을 쓰는데 많은 도움을 받은 게 실제 90년대생이라고 할 수 있는 젊은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는데 저는 책 맨 처음에 쓰기 시작한 게 2013년이니까 5, 6년 정도 된 다음에 나온 거잖아요. 중간에 못 낸 다음에 계속 그냥 만나서 얘기는 계속 했거든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저는 단 한 번도 인터뷰한 적은 없어요. 뭔가 만나서 이제 책을 쓸 거야, 너 얘기를 해봐, 아니면 너를 관찰할 거야 이런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그냥 같이 다녀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싫어하지 않는 선에서 같이 밥 먹으러 다니고 그냥 혼밥하는 거 보고 그냥 쭉 보다가 그냥 물어보는 거죠. 혼밥 많이 하네, 우리 때는 못 먹었어. 근데 이게 나 때는이 아니고 그냥 저는 아직도 혼밥 못 하거든요. 왜냐면 이상하게 못 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뭐 요즘에는 어떤 괜찮아? 이런 거 많아? 그러니까 편하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근데 걷다가 그냥 나 때는 말이야 뭐 저러면 사회 속이 사라져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아니라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고 그냥 호기심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다가 휴대폰 뺏으면 어떨까? 혼밥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하면 이제 거기서 적당하게 또 나눠서 얘기해 주고 휴대폰 없으면 혼밥 못 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근데 사실 그런 거에서 보면 저는 이제 마케터였으니까
마케팅을 하려면 어떻게 그들을 알아야 되니까 그냥 알아야 되는 부분? 그 이들이 얘기하면 저는 보통 얘기 잘 안 하거든요. 뭐 회식도 아니고 저는 제가 제일 먼저 가니까 그냥 저 그냥 집에 와서 빨리 책 써야 되니까 공부하고 이러니까 그냥 하다 보니까 그냥 관찰하기보다는 계속 그냥 지내면서 그 친구 싫지 않으니까 만나 좋겠죠. 그러다 보면 가끔 선배니까 사주고 이제 먹으면 제가 지나가다가 버카로 사주고 개카로 사주고 뭐 이런 버카란 거 이제 회사분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다 보니까 이제 그냥 친밀해진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많은 분들이 뭔가 인터뷰하고 뭔가 그들을 알기 위해 물어볼 거야 아마 이 책 보면서 야 이거 진짜 맞아? 아, 이런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럼 되게 스트레스예요 요즘에 분들이 묻지 마 관심도 갖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선배들이 약간 그러면서 뭔가 재단하려고 하는 게 싫은 거거든요. 뭐 사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그리고 저는 뭔가 후배들한테 얘기를 잘 안 하는 게 제가 얘기하면 제가 배울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저는 되게 배울 게 많거든요 후배들한테. 근데 많은 선배님들이 딱 특히 대기업에 들어오면 되게 애기로 봐요. 걔네들은 이제 되게 새병아리. 근데 저는 이제 마케터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들이 저보다 세상을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많이 물어봤었어요. 이런 거 어떻게 되는 거야? 뭐 등등. 뭐 비트코인 어때? 뭐 등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한테 스승 같은 친구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신조어도 마찬가지고 뭐 예를 들면 뭐 술 먹다가 갑자기 다음에 소곱을 한잔 하재요. 그 소주에 곱창 뭐 이런 건데 그런 것도 이제 하나하나 배우는 게 굉장히 저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노하우라기보다는 그냥 친근하게 다가갔던 것 자체가 그냥 좋았습니다. 저도 한두 가지만 여쭤보고 질문 기회 이제 좀 드릴 건데요. 먼저 질문 어디언스 분들한테 아 구글러 분들한테 드리기 전에. 그 이 책 이후에 관종이라는 주제로 또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 관종 하면은요, 사실 저희 유튜브를 저희 구글에서 이제 운영을 하면서 그 자연스러운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의 어떤 그런 유도를 위해서 이렇게 면밀히 이제 분석도 해보고 그렇죠. 근데 관종기를 컨텐츠를 만들면서 본인이 이제 발견한 케이스들도 있고 아니면 원래 관종이 있어서 이렇게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컨텐츠를 만들어내시는 분들을 보면서 또 그게 사실은 그렇게 나쁜 부분은 아니다. 왜냐하면 정보를 공유를 한다든지 본인의 노하우를 이렇게 공유하는 장으로도 많이 활용이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되게 요새 트렌드 키워드긴 한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런 키워드를 잡으시게 된 계기랑 어떤 방향성으로 그런 정보를 수집하고 계시고 어떤 산출물이 나올 걸 기대하시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네,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두 권을 생각하고 있는데 우선 그 관종 관련된 책 제목이 관종의 조건이라고 요거를 구상하고 있는데 사실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금 관종이 트렌드하고 핫하니까 이걸 잡아서 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고 원래 쓰고 싶었던 책이 하나 있었는데 뭐였냐면 회사 생활을 조금 하다 보니까 뭘 느꼈냐면 회사 생활에서 제대로 액션을 보여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과를 내면서 그걸 잘 보여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 반대로 거짓 액션을 취하는 사람들 되게 많이 본 거예요. 예를 들면 하는 척은 엄청 하는데 솔직히 뭐 알맹이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저는 그걸 하면서 원래 쓰고자 했던 책이 원래 액션 히어로라는 거였는데 뭔가 제대로 일하면서 근데 이걸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면 회사에서 가장 잘못된 사람이 뭐냐면 노는 사람이 아니고 저거 뭐 하는지 모르는 놈들이 제일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굉장히 그 불확실성 있는 사람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그걸 어떻게든지 찾다가 이제 관종이란 걸 봤을 때 사실은 저는 모든 사람이 관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관심이 필요한 사람. 왜냐면 제가 한 달 전에 딸을 낳았는데 둘째 딸을 제가 낳은 건 아니고 예. 그리고 와이프가 열심히 낳아서 지금 미안해. 네. 근데 와이프 미안해. 근데 아이들이 우는 거나 이런 생물학적 관점 모두 봤을 때는 사실은 굉장히 살아가기 위해서 관심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관종을 쓰고 싶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저는 관심 종자인 관종과 관심 병자라고는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유튜버에 있는 분들은 모두 관심이 필요하죠. 관심 경제에서. 근데 몇몇 분들은 정말 잘못된 방식으로
지나친 관심을 받고자 이제 사회에 악을 끼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관심과 회사에서 제대로 된 업무를 구현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그냥 구현하는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유튜버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좀 책을 쓰고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요즘에 보면 예를 들면 뭐 관종 언니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관종이라고 얘기하는 연예인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얘기하면서 약간 씁쓸함이 보여요. 근데 사실은 저는 그걸 분명히 나눠야지 사실은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관심으로서 다양성을 제대로 얘기할 수 있는 공간으로 좀 올라가야지만 지금의 사람들이 유튜브 하면 뭔가 예전에 뭐 BJ랑 같이 엮어서 지금 BJ도 같이 있지만 뭔가 색안경을 끼고 보거나 뭔가 튀는 사람, 뭔가 잘못된 사람으로 보는 것들이 사라진다고 봅니다. 어떤 면에서 저도 관종이거든요. 왜냐면 전 책을 쓰는 사람이니까 관심이 필요하고 저는 뭔가 튀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많은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회사에서 뭔가 자기 좋아하는 일을 숨기고 사는 거죠. 왜냐면 이제 거기서 도태되니까 저 사람은 우리 회사에 관심도 없고 다른 딴 현물만 키는 사람이라고나 생각하는 굉장히 가슴이 아파요. 왜냐면 저 말고 많은 직장인 작가님들을 많이 만났는데 첫 마디 하는 게 이거예요. 책을 주면서 저 근무 시간에 쓰지 않았습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이게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요. 분명히 다 다른 시간에 자기가 내서 열심히 사시는 분들인데 굉장히 사회, 회사의 악으로서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뭔가 지금의 세상에서는 뭔가 조율하지 않으면 뭔가 서로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안 썼지만 고민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 혹시 여기 구글러 분들 중에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자유롭게 한번 손 들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 궁금하신 거 저한테 물어봐 주셨는데 제가 커버 못 했었던 것들 뭐 있으신가요? 네. 되게 많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저한테 다 그런 보내주신 거 중에서 저한테 좀 말씀해 주신 거 오늘 안 오셨나? 예. 그 하나 여쭤보면은요. 사실은 그 네. 성선설을 믿으시냐 성악설을 믿으시냐 이거는 제가 질문 의도를 파악하건데 사실은 어떤 특징적인 거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기 좀 어렵잖아요 사람이란 것이. 그리고 꼰대도 원래 정말 악한 사람은 아니었다 이걸 믿고 싶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먼저 드리고 그 질문에 이어서 좀 관련된 질문을 좀 더 드려볼게요. 혹시 어떠세요? 근데 아기가 얼마 전에 태어나셔가지고 거의 여기서 성악설이라고 하면 되게 웃겨지는 상황이긴 한데 예, 어떠신지 좀 여쭤볼게요. 성선설을 믿습니다. 네. 근데 그런 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사실은 우리가 많은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이 아마 불현듯이 느낀 게 뭐냐면 저는 요 생각은 갖고 있어요. 될 놈은 되고 안 될 놈은 안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근데 무조건 사람이 안 바뀐다는 건 아니지만 뭔가 사람들이 많이 교육을 얘기하고 조직 문화를 얘기하고 많은 부분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제대로 된 사람 가장 맞는 사람을 뽑는 게 맞다는 생각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그런 면에 있어서 좀 다른 얘기지만 회사에서도 그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하기 전에 우리 회사를 제대로 보여주는 게 좋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기업들이 실제로는 위계 조직이면서 굉장히 위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군대식 조직이면서 겉으로는 구글인 척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글인 척 알고 들어갔다가 뭔가 이제 오픈돼 있고 뭔가 뭐 안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뭔가 이제 실리콘밸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들어가면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전은 뭔가 엄청난데 사실은 들어가 보면 완전 비전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것들을 요즘에 젊은 분들이 싫어한다고 생각해요. 겉과 속이 다른 거. 그러니까 그런 것 들에 있어서 많은 좀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게 좀 약간 제 생각입니다. 이게 사실 그 성선설, 성악설을 여쭤보면서 들었었던 생각은 제가 이제 저 같이 일하는 정인님과 이제 말씀 나누면서 지금 약간 짜증 내셨는데 신정인 상무님과 말씀 나누면서 어떤 거였냐면은
그 테뉴어에 따라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두가 꼰대가 아니었다가 2-3년 지나면서 혹은 4-5년 지나면서 이게 그 사회적인 여러 요인들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저도 되게 목도한 경우도 있고 제가 전 직장에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실은 그런 습성이 새로운 세대들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가 그렇게 계속 만들어 나가면 정말 이거는 고쳐질 수 없는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은 뭐 연차가 쌓이면서 뭔가 악해지거나 아니면 변질된다라는 게 핵심이 아니라 전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건 굉장히 흐트러지기 쉽다라는 생각을 그냥 하는 겁니다. 왜냐면 꼰대라고 불리는 분의 말은 이제 실제로 이제 나 때는 말이야 뭐 그러면서 뭔가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자기 자신을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왜냐면 살아가 보면 내가 아는 세상이 맞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믿고 살잖아요. 내가 난 인생 잘못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근데 그런 게 세상이 바뀌고 뭔가 흐름이 바뀌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캐치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부터 나왔던 게 자기를 삼가고 뭔가 남의 얘기를 들어보고 이렇게 말은 쉽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이 책을 쓰긴 했지만 사실은 여기 있는 수많은 나쁜 선배가 저였거든요. 저는 그냥 까라면까지 무슨 말이 많아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왜냐면 이제 안 될 놈은 안 된다는 기준을 굉장히 잘못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저 친구들은 무조건 내 기준으로 배워야 되고 뭔가 이런 생각을 갖다가 약간 제가 약간 반성문처럼 이런 책을 쓰면서 제 자신이 사실은 제일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이 영상을 누가 볼지 모르겠지만 저놈이 뭐 이럴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거 같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잘못했다기보다는 뭔가 익숙하고 남을 배려한 건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왜냐면 내 맘대로 한 게 굉장히 익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소비자를 위해서 모두가 마케팅을 하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회사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 소통도 많은 지금 조직들에서 소통이 무슨 문제가 있냐면 다 알아요. 뭐가 소통이 문제인지 다 아는데 이게 어쨌든 내 말을 듣는 게 소통이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 핵심은 뭐냐면 서로 얘기하는 게 소통인데 결국 많은 선배님들 만나보면 내 얘기를 들으라는 얘기거든요. 꼭 그런 게 사실은 굉장히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될 놈은 되고 이제 나중에 정말 살기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 좀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아까 까라면 까야지 할 때 표정이 정말 4년간 꼰대 생활을 하신 것 같은 표정이어서 네. 제가 개꼰대였습니다. 네. 혹시 뭐 질문하시고 싶으신 게 있으실까요? 저는 일단 한 분 계신데 저는 이런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은 게 지금 보셨죠. 특징이 대부분 다른 조직에 가서 제가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질문하시고 싶은 분 계세요 그러면은 대부분 이렇게 눈을 피하시면서 질문 없음을 표시하시는데 우리 구글러 분들 보셨죠. 없는데? 뭐. 이건 너무 좋은 거죠, 그렇죠? 솔직하네요. 다른, 네. 네, 솔직하죠. 없는데 뭐 어쩔 건데 뭐 이런. 아주 좋습니다. 네, 질문 주세요. 아 네, 책 앞에 보면은 그 엄청난 데이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내가 데이터 사이언스 책을 읽고 있는 건가, 윤현대생이 온다를 읽고 있는 건가 많이 막 생각을 해봤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럼 그 데이터들을 넣으신 이유가 뭔가 자신의 의견에 뭔가 그 투명하다라는 뭔가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쓰신 것, 그렇게 다 찾아보고 하신 건지, 아니면은 공부를 하다 보니 이런 데이터가 나와서 내 이런 색을 쓰는 나의 생각에 도움이 되겠다 해서 쓰신 건지 좀 궁금했어요. 사실은 둘 다 맞는 것 같긴 한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궁극적으로는 제가 보려고 하는 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쓴 거고요. 왜냐면 뭔가 저랑 90년생이 다르다는 얘기를 끄집어내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실은 엄청난 데이터는 아니에요. 제가 조사한 데이터도 아니고 예를 들면 기본적인 통계나 뭐 예를 들면 뉴스에 나와서 이제 설문조사라는 데이터가 기본적인 건데 찾다 보니까 내가 다른 걸 알기 위해서는 얘기를 그런 뒷받침이 필요했어요. 왜냐면 이제 밀레니얼 세대라고 저는 부르기 싫은데
그러려면 여러 개 찾아보니까 중국에서는 이제 80년생을 이제 빠링어우, 90년생을 주링어우, 10년대에 나눠서 부르기도 하고 찾아보니까 미국은 분명히 밀레니얼 세대를 96년생, 81에서 96년생 요즘에 퓨 리서치 센터가 자르는데 이게 대부분의 요즘에 유명한 건데 자르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찾아보니까 예를 들면 9.11 테러라던가 모바일의 사용이 있는데 그걸 알아야지만 우리나라의 밀레니얼 세대가 맞지 않다는 걸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데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엄청난 데이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제가 약간 그때 지금 이제 석사 졸업할 때 논문 쓴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수정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약간 그 논거 기준으로 하는 걸 하도 이제 교수님의 통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약간 그 관점으로 정리를 좀 한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게 많은 분들이 제 석사 논문으로 알고 계시는데 제 석사 논문은 사실은 마케팅 자동화예요. 그래서 약간 전 IT 관련된 석사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전혀 이제 전공도 아니고 관심도 없는데 그냥 제가 찾아본 것들을 그 하나의 90년생의 그 관점을 그냥 정리했다고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이제 딱 에세이인 줄 알고 펼쳤다가 뭐야 이거 논문 아니야? 짜증내신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좀 그런 좀 분야가 있습니다. 1장, 2장, 3장의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되게 책을 딱 펼치셨다가 이렇게 이 정도 헤비한 책이었구나 하고 놀라신 분들이 많이 있으셔갖고 아마 질문 주신 거고 또 혹시 궁금하신 거? 예. 안녕하세요. 그 이 책을 접하는 많은 분들 중에 이렇게 내가 꼰대인가 걱정을 하면서 집어드신 분도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 중에서 이 책을 읽고 내가 꼰대에서 탈출했다 이렇게 성공 사례를 전하신 분이 혹시 그런 사례가 많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많이 탈출은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1차적으로 이제 목표를 했던 게 얘기를 뭔가 90년생에 대해서 그냥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90년생이 아니고 젊은 세대에 대해서 그냥 어린 것이라는 얘기를 넘어서 뭔가 그들이 살아온 환경은 무엇이고 이런 걸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많은 이제 도서 모임 같은 데서 이 책으로 이제 얘기해 주시고 뭔가 좋은 얘기도 있고 나쁜 얘기 있지만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좀 서로 90년생 얘기도 들어보고 내 얘기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런 게 좀 이루어지는 게 좀 제 입장에선 좀 만족스럽고 가끔 보는 게 이런 분들도 있어요. 내가 5년 동안 책을 한 권도 안 읽었는데 이 책 때문에 한 권 읽어봤다 이런 분들도 있어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진짜 이상한 분이 책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 프리즘대로 움직이는 게 네가 이래서 이랬구나 라고 되는 것 같고 진짜 이제 제대로 이 진짜 관심이 생겨서 보시는 분들은 정말 뭔가 이렇게 달랐구나 이제 나도 항상 조심해야겠구나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저는 요즘에 강의를 요청이 많이 오긴 하는데 많이 안 가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뭐냐면 딱 요청을 올 때 느낌이 저도 있거든요. 이제 1년 정도 하다 보니까 진짜 요즘에 들어오는 90년대생들이 진짜 골치 아프고 진짜 문제점을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저를 부른 쪽 있잖아요. 그럼 잘 안 가요. 왜 그러냐면 그런 쪽에는 저 같은 사람 100만 명 가도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거기는 영원히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진짜 관심 있고 뭔가 진짜 뭔가 배우고 저한테 배우기보다는 뭔가 얘기를 나누고 싶어서 부른 쪽은 굉장히 저도 힘이 나서 가는 거죠. 사실은 돈을 떠나서 뭐 좀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저는 이제 사람을 포기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그런 진짜 나쁜 의도로 뭔가 이 책을 보면 끝없이 나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싫어하시는 게 이 책으로 뭔가 딱 90년생은 뭔가 딱딱딱 뭐다 이러라고 만든 책도 아니지만 그렇게 얘기하시는 몇몇 분들은 좀 잘못 봤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혹시 제목만 보고 얘기하거나 예, 그런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여기 먼저 하시고 네. 네, 그 말씀 주신 내용을 보면 이게 딱 90년대생을 나이로만 잘랐다기보다는 이제 계속 시간이 가면서 라이프스타일이나 생각하는 게 되게 달라진다 이런 관점으로 이제 90년대생을 정리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역으로 생각했을 때 90년생들도 80년대생들을 꼰대라고 생각을 안 하고
이런 성향이 있어서 다르다라고 이제 보면 또 이해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86년생인데 그럼 여기 계신 저는 약간 90년대 가깝긴 한데 여기 계신 많은 저희는 막 94년 이제 5년생들까지 들어오고 계시고 이 방에도 계신데 80년대생들을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를 몇 개만 말씀을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답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선 80년생으로 나누기보다는 먼저 제가 그 선배님들의 반응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강의를 가면 보통 60년대생, 70년대생 리더분들을 만나요. 오늘도 사실 오전에 만나보고 왔는데 가면 항상 저한테 하는 말이 이겁니다. 60년생이 온다 좀 써줘요 이거. 그 70년생이 온 사람 언제 쓸 거예요 이러는데 왜 다 저한테 쓰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고 이제 모든 세대가 이제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된 거예요. 2000년생이 온다는 언제 쓸 거예요 라고 하는데 먼저 2000년생이 온다는 안 쓸 거고요. 근데 저는 그 이면에서 뭘 느끼냐면 굉장히 모두 다 힘들다는 걸 느껴요. 예를 들면 저는 기성세대를 저는 싫어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90년대생을 싫어하듯이 싫어하지 않는데 핵심적인 거는 본인들도 그냥 살아온 환경에서 익숙한 대로 이제 행동을 하는데 기존 80년대생들까지 많이 솔직히 참다가 갑자기 뒤통수 맞는 거예요. 지금 이제 뒤통수 맞는 게 나쁜 표현이고 뭔가 솔직한 표현들을 이제 들으니까 당황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건 좀 이상하고 뭔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생각을 가시는 건데 우리가 그들을 저는 어떤 세대를 특정 세대를 이해한다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겠지 누군가를 이해한다는 건 말만 쉽고 실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인지까지는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위의 세대들이 그렇게 살아온 것들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걸 알려줬듯이 그걸 인지했으면 좋겠는데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밑에 선배들이 회사에 충성하는 거 있잖아요. 뭐 여기는 대기업에 충성하고 회사는 곧 나다라고 생각을 가지신 분들 살짝 따져보면 그게 지금 입장에서는 얼토당토할 수 있지만 예전에는 그게 굉장히 유리한 생존 전략이었던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 예전의 환경에서는 그게 그 콩고물이 나한테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회사에 집중해서 하는 게 내가 굉장히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전략이었던 거예요. 그게 나쁜 전략이 아니라요. 그리고 악한 전략이 아니라였던 거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 익숙한 세대들이 지금 얘기할 때는 뭔가 그들 이야기보다는 내가 이런 부분을 좀 나도 먼저 얘기해서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선배들이 이런 거죠. 당황하는 게 뭐 얘기하면 날카롭게 들어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거 제일 아닌데요? 전 몰라요. 공통 업무잖아요. 공통 업무를 왜 제가 해요? 이런 것들 뭔가 사실은 모든 세대는 다 감정적이에요. 그렇다면 거기서 이제 먼저 칼을 들고 가면 이제 칼을 들고 받아오는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요즘에 안타까운 건 좀 이런 것 같아요. 기업에서 실제 사례가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은 약간 다른 회사잖아요. 이제 중소기업을 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90년대생이라고 특정 짓기보다는 요즘에 20대들이 요즘에 신입으로 들어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뭐냐면 선배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저는 1분 1초도 야근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잡 디스크립션에 써있는 내용만 일할 거예요. 저희 이런 분이 많아요. 많은 선배님들이 딱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정말 요즘에 뉴스를 봤던 공명 정대한 세대가 들어왔구나 이런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반대로 무슨 생각하냐면 이 새끼가 이래요. 안 되겠네. 그래서 약간 선배님들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 전략을 짜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략 짜기보다 그게 이제 생존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윗세대에게 저는 사실은 누군가 이해한다는 얘기보다 상호 존중을 얘기하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다양성이나 모든 이런 조직 문화도 사실은 존중을 위해서 꼽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존중을 바라길 바란다면 사실은 이런 것들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약간 전략적으로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선배님이 실제로 그런 게 이제 고민을 하는 게 맞다면 그거에 대해서 약간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나쁘지 않나. 뭔가 제가 선배로서 후배한테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핵심보다 사실 대한민국 사회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외국하고 다른 게
선배님들도 힘들다는 걸 이해한다는 게 뭐냐면 대한민국 사회는 90년생, 80년생, 70년생 모두 합쳐서 다 먹고 살기 힘듭니다. 뭐 사실 그게 핵심이라고 봐요. 저는 남녀 간의 싸움, 세대 간의 싸움의 이면에 뭐가 있냐면 모두 여유가 없는 게 좀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거는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뭔가 그들 위해서가 아니고 뭔가 서로 공존을 위해서 뭔가 날카롭게 대하지 않는 것 자체가 좀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젊은 세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같이 행복한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 마지막 질문 한 분 받을까요? 줄리님? 예. 뒤로 예. 잠깐만 네, 저는 이제 광고 영업 팀에서 일하고 있고요. 좀 약간 관점을 바꿔서 소비자로서의 진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잠깐 여쭙고 싶었는데 아까 겉과 속이 이제 같아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한 익스펙테이션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은 또 브랜드에 대한 익스펙테이션에 적용이 될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생각이 있으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정확히 어떤 관점을 네. 말씀하시는 젠지를 그냥 소비, 전체적으로 네, 소비 젠지를 소비자로서 접근할 때 이제 브랜드나 이런 커뮤니케이션 입장에서 좀 어떤 점을 좀 더 염두에 두고 마케팅이나 뭐 커뮤니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을지. 사실 마케팅을 뭔가 말씀드리거나 그런 건 굉장히 어려운 게 저는 마케터로서 일하면서 가장 느낀 게 뭐였냐면 마케팅은 답이 없다라고 생각한 게 가장 컸거든요. 그런데 관점에서 소비자의 특성은 가장 중요한 거 있는 것 같아요. 젠지가 아니라 요즘에 젊은 소비자로 전체 통칭을 안 하더라도 중요한 점은 정서가 중요합니다. 뭐냐면 미국도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건 정서적 피해를 입으면 그게 신체적 피해랑 동일하게 여긴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어떤 브랜드 때문에 혹은 어떠한 잘못을 기업의 잘못을 통해서 기분이 상하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든 복수를 해요. 그게 사실은 저는 핵심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0년 전 15년 전에도 불매운동이 있었어요. 기억하시나요? 뭔가 잘못한 기업들이 선택을 하면 굉장히 떠들썩하게 불매운동이 일어납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매출에 타격을 안 입어요. 그 회사들이. 근데 요즘에는 어떻죠? 젊은 세대 특징이 아니고 지금은 뭔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한 어떤 기업들도 잘못해서 어떤 따지고 보면 어떤 특정 개인한테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보면 어떻게죠? 어떻게든 복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 소비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잘못해서 마음을 건드렸을 땐 그냥 모든 기업이 다 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유튜브의 세상이라고 하고 모두가 이제 생각을 하지만 저는 이면을 따져보면 예전 2006년부터 있었던 UCC 열풍과 똑같다고 생각해요. 있잖아요. UCC 열풍 자기가 크리에이터 콘텐츠 만들어서 만든 것이 지금 오픈됐을 뿐인데 유튜브도 사실은 언제 망할지 모르는 거죠. 지금 우리가 절대 강자라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예전에는 초롱성처럼 무너지지 않았던 핵심인데 지금은 어떠한 특정된 사건으로 모두가 떠나갈 수 있다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물론 거기에 대비해서 이제 뭐 구글 같은 경우는 다 인수 뭐 전략도 있고 굉장히 잘하시는 걸로 이제 페이스북도 마찬가지로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핵심은 뭐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있잖아요. 인플루언서로 굉장히 유명해졌던 거에서 막 몇백억, 몇십억, 저도 임시여서 유심하게 봤는데 그런 것들도 사실은 별거 아닌 것들로 시작을 해서 근데 지금 회사가 휘청휘청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외국과 한국은 약간 다르게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진심을 다해서 미안하다고 하면 받아줘요. 저는 이게 다른 것 같아요. 외국은 안 받아주는데 한국은 진짜 잘못해 저 사람 진짜 반성하구나 그러면 받아주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해요. 그걸 안 하면 사람들이 저거 반성하는 척하고 또 뒤통수 치겠구만 저거 우리 또 호구로 보는구나 이게 되게 호구 호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드는 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그걸 못하는 기업들이 지금 젠지라고 하고 있는 젊은 분들이 사단을 내주실 겁니다. 앞으로는 더 심하게. 전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좀 어려운 얘기지만 군대에 있어서 아 얘기 안 하겠다. 아니 얘기하면 예전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 군대 군 비리로 굉장히 잘못했던 연예인 진짜 공식적으로 군 비리를 저질러서 걸린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미안하다고 군대 갔다 오면 다 용서해줘요. 그러니까 그 정도라는 거죠. 그 분이 이제 더 잘못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뭐 외국의 유명한 분보다. 근데 그런 것들도 사실은 대한민국의 정의라는 게 그게 아직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의미의 정의 아니라 그런 면에서 사람들이 정서를 어떻게 안 건드느냐가 이제 핵심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성공할지는 전 모릅니다만 뭐가 안 망하냐면 사람들이 정서를 안 건드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요즘에 불편러라고 하는 많은 분들이 몇몇은 정말 자기의 개성이나 이런 걸 위해서 남을 무시한 이런 프로불편러가 있긴 하지만 그거 외에 그 불편함을 어떻게 잘 캐치하는 분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건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막 정말 이불킥 할 것 같다 하고 싶으신 꼭 이 질문 하고 싶으신 분 지금 없으시면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사실은 제가 오늘 사실 작가님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키워드가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경청하는 거, 그리고 되게 진정성 있게 경청하는 거, 서로를 위해서 서로를 배려하면서, 이게 사실 저희가 이제 구글이 한 커뮤니티를 만드는데 정말 중요할 것 같거든요. 뭐 90년생이건 80년생이건 70년생이건 그거는 뭐 중요하지 않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그런 부분의 키워드를 잘 오늘 좀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었던 것 같고, 저희가 더 나은 구글이 한 커뮤니티를 위해서 그런 부분들 좀 잘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실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의 그 조각들이 약간 해답을 한 분 한 분한테는 드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고민들이 되게 많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협업을 하면서 뭐 파트너사를 만나면서 클라이언트를 만나면서 개발을 하시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의 인사이트를 공유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너무 많이 또 느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박수 한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